네, 미얀마는 쿠데타 이후 군부가 국영 매체를 제외한 언론사 허가를 취소하고 기자들을 체포하면서 언론 활동도 위축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미얀마 현지 기자를 직접 고용해 보도하고 있는 김영미 독립 PD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분쟁 지역을 전문적으로 취재하시는 언론인 독립 PD로 알려져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 20년 넘게 분쟁과 내전 지역을 많이 취재하고 또 미얀마도 7차례 정도 취재했던 김영미 PD라고 합니다. 네, 미얀마 취재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건가요? 샤프란 혁명 때도 취재를 했고 민주정부가 들어서는 2012년 때까지 자주 취재를 갔었는데요. 주로 그때 당시 취재했을 때보다는 그 민주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는 사실 내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취재 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지난달부터는 미얀마 현재 시위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도 좀 해보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플래시몹처럼 기습 게릴라 시위를 하고 빨리 하고 빨리 흩어지는 그런 시위를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지방으로 갈수록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그리고 소수민족 지역까지 그쪽에 시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몽유아 같은 곳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위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이제 저항의 의지가 옛날에 제가 취재할 때처럼 지식인들 위주였었는데 지금은 미얀마 전역에 민중들까지 크게 확대되어서 지금 거세게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미얀마의 광주라고 불리는 몽유아 지역에서 처음 취재를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당시 이제 청년 지도자 일명 판다라고 불린 외모나잉 그 지도자부터 해가지고 계속 취재를 해오고 계시잖아요. 지금 몽유아의 상황은 또 어떤가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평범한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단지 영어를 잘하는 청년 그 정도였는데 시위가 일어나면서부터 급속한 조직화를 이루고 또 리더십으로서 나가서 연설을 하면서 이 시위의 한 중심이 됐고 또 체포되고 나서도 몽유아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고 자기 지도자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취재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은데 취재를 어떻게 그럼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체포된 기자들이 7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남은 기자들은 어떻게든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취재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들을 많이 보내왔고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의기투합해서 음주에서라도 취재를 하자 그래서 물론 그 군부에 발각되거나 알려지게 되면 이들도 체포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날까지 자기가 기자로서 최대한 취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저도 이제 원격 취재지만 같이 취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가고 또 아이템을 정하고 그러면서 양쪽 나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취재 활동을 더 하자라고 서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가장 좀 힘든 점, 어려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인터넷이 지금 자유롭지가 못하고 빠르지가 않다 보니까 뭐 사진이나 영상 전송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네. 또 무엇보다도 인터뷰하는 도중에 잡혀갈까 봐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취재에 나가면 저한테 이제 계속 몇 시 몇 분에 나간다, 어디로 간다, 동선을 다 저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데 그때 이제 혹시나 잘못될까 봐 그게 이제 제일 걱정이고 또 몰래 취재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게 네. 누군가를 섭외를 하려고 그러면 탐문을 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소문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현지 이제 지도자나 뭐 기자들이 혹시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나요? 많이 알고 있어요. 외모나잉도 연설할 때 광주란 단어를 많이 쓰고 연설을 했었고 그동안 그리고 실제 인터뷰할 때 몽유아는 미얀마의 광주다라는 말을 직접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광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고 이 상징성 이게 그 사람들한테 각인된 것 같고 먼 훗날 좋은 날이 오면 광주를 꼭 가보고 싶다라는 미얀마 사람들도 많아요. 광주는 미얀마 사람들한테 희망이에요. 그 글자만으로도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한국이 민주화됐으니까. 그러니까 자신들도 광주처럼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응원의 메시지, 말 한마디, 한국에서 어떤 기사 하나 난 것, 그리고 방송이 나간 것, 이것만도 그들한테는 굉장한 희망이 되거든요. 한국에서 미얀마에 대해서 방송이 나가면 실시간으로 거기서 또 쫙 퍼져요. 그 정도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미얀마 사람들과 한 뜻을 같이 한다면 두 나라가 평화의 역사를 이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앞으로 취재 계획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현재 저희랑 같이 움직이는 기자들이 11명인데요. 이들 중에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이제 취재를 계속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기획도 많이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매체와 연결을 해서 우리 미얀마 기자들이 좀 더 많은 미얀마 소식을 한국에 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저도 많이 도와야죠. 네, 하루빨리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돌아오기를 저도 같이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먼 길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